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라즈베리 파이 피코에서 유아트 부분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 보드에 유아트를 이제 연결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거를 쭉 해서 여기 유아트 USB 2 시리얼 요 모듈에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유아트는 유아트 핀은 요 21, 22번. 이게 유아트 RXTX 두 개가 있죠. 예, 21, 22번인데 이게 GPIO 16, 17. 여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에 UART.C에 현재 USB 쪽 UART1을 연결을 해놨죠. 네.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 라즈베리 파이 피코 이그젬플 네. 요 GitHub에 이제 가면 유아트 이그젬플이 있어요. 유아트. 그래서 요걸 참조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유아트 가보면 일단 요두 개가 인클로드 돼 있어야 되고요. 네, 하드웨어 유아트 아이디는 네, 유아트 이닛하고 유아트 아이디는 요 유아트 제로 지금 아까 네. 그래서 뭐였죠? 유아트 제로. 네, 유아트 제로죠. 유아트 제로니까 이것도 유아트 제로고 그다음에 보레이트랑 같이 초기화를 이제 해주네요. 그쵸? 그리고 GPIO set 펑션에 유아트 TX 핀, RX 핀을 세팅을 해주고요. 여기에 0번, 1번. 여기 0번, 1번 핀. 예. 그리고 이거를 UART 펑션으로 설정을 이제 해주네요. 예. 설정을 해주고 지금 여기는 풋밖에 없네요. 풋밖에 없고 어드밴스드. 예. 여기 어드밴스드에 가면 이닛이 있고요. 셋 펑션 핀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별도로 보레이트를 또할 수가 있네요. 예, 할 수가 있고 하드웨어 플로우, 하드웨어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이죠. 이것도 포스 포스 선택할 수 있고 퍼멧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인터럽트를 썼네요. 소싱 인터럽 써서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요거를 얘를 참조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프로젝트 열었고 기존에 R2S 프로젝트는 닫았어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여기에 패널을 두 개를 하는 거니까 두 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요쪽이 풀리겠죠? 여기가 네, 지금 네, 이게 지금 STM32 걸 가져오면서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피포를 활성화할 수 있어서 피포를 활성화할 수 있어서 인터럽트 방식을 쓰지 않고 피포를 방식을 일단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다 이제 지워버리고요. 버퍼.
일단 여기서는 버퍼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이게 STM32 거라서 뒤에 코드를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여기 수신 인터럽트 부분도 다 지우고요. 지우고 printf. 여기도 지금 이걸로 돼 있죠. 이게 ST 그거죠. 자, 여기도 일단은 싹다 지우고. 하드웨어 UART 이거 활성화를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UART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UART는 이미 활성화는 돼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 쓸수 있는 상태고, 그렇죠? 여기에서 똑같이 하고 브레이트 일단 여기를 가져올게요. 자, 초기화 UART 아이디는 아까 UART 제로였죠? UART 제로인데 이거를 나중에 이거를 항상 써야 되니까 항상 써야 되니까 이거를 저기다가 가져와야겠네요. 프린터로 가져와서 헤더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포인트 이렇게 넣고 테이블 p 아트는 아트 제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트 여기. 자, txp는 TX는 GPIO 16번, TX는 16번, 그다음에 TX 그리고 17번은 RX, 17번은 RX 이렇게 하고요. 이미 여기서 브레이트 했으니까 흐름 제어랑 비포 일단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흐름 제어는 끄고 포맷은 데이터 비트 위에 있겠죠? 8, 1, 페리티던 이렇게 해서
1타 비트는 8, 스탑 비트 1, 페리티는 예, 넌 이렇게 하고 트루 피포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 하고요. 리턴은 트루. 리턴 트루, 오픈 트루.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초기화는 되겠죠. 상태에서 available. 자, available은 아까 이게 있었죠. UART readable. 그쵸? readable. 이거 불로 되는 거죠, 지금. readable이. 피포의 개수를 가져오는 거는 없네요. 리드. 네, 피포의 전체 개수로 넘버로 가져온 거는 리턴요. 노 데이터. 넘버 오브 바이트. 여기 뭔가 코멘트가 잘못되어 있네요. 하드웨어 리미테이션.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만 이렇게 뭐 문제가 있나 보네요. 뭐 리미팅 제한이 있나 보네요. 예, 그러면 쟤를 써서 그대로 일단 뭐 리턴에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리턴에 예, 그대로 UART 뭐였죠? UART TBL 현재 값을 넣어주고 됐죠? 그 다음에 리드는 get 뜨는 get 2일 때 하고요. 네,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는 라이터블이 있죠. 라이터블이 있는데 라이터블 타임아웃을 만들어서 타임아웃을 100ms 안에 다 보내는 거.
100ms 안에 랭스 TX 랭스 TX 인덱스 이렇게 하고요. 네. 인덱스는 0으로 하고 리스 빼기 프리 타임 얘가 100ms이면은 100ms 이내 다 보낼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리포트가 쓰기가 가능한 상태면 예, 쓰기가 가능한 상태면 쓰기가 가능한 상태면 예, 푸츠 굳이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죠? 여기 스트링을 보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푸츠 이거 말고 푸츠 스트링으로 보내는 거네요. 스트링으로 보내는 거 말고 라이트가 없네. 라이트 여기 있네요. 근데 타임아웃을 안 주네. 타임아웃을 그쵸? 푸츠 로우 그냥 푸츠는 푸츠는 줄바꿈 요걸 포함해서 보내네요. 이러면 안 되니까 푸츠를 쓰면 안 되고 로우를 써야겠네. 네, 로우 로우가 라이트 블로킹 TX people 여기 왜 타임아웃을 이걸 안 해놨을까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써야겠네요. 얘를 그대로 써서 네, 일단 타임아웃 처리하는 함수가 없어서 왠지 여기에 DR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하드요. 얘를 넣어서 이렇게 했네요. DR 여기에 아까 푸츠 여기 가보면 low block 폼을 돌면서 여기서 이걸 돌았네요. 일단 저는 전체 일단 타임아웃을 걸어볼게요. 전체 타임아웃을 100ms를 걸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랭스만큼 돌면서 하면 되는데, 하고 TX 인덱스는 뚫고 하고 만약에 TX 인덱스가 랭스보다 같으면 브레이크. 네, 그러면 리턴은 랭스만큼 해서 브레이크 걸면 이거 나오겠죠? 이거 브레이크 걸리고 타임아웃이 걸리면 리턴은 그대로 0이 될 거고요. 에러가 떴네요. GPIO Set 펑션에 GPIO GPIO 이 인클루드를 해야 되나 보네요. GPIO 하고 네 일단은 초기화는 됐고요. 지금 이거 안 쓴다고 하면 워닝 안 뜨나? 워닝이 뜨지 않네요. 진짜 이건 이제 쓰지는 않는 건데. 자. 네, 일단 쓰지 않는 거는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자, 이 와트 오픈. 이번에 추가하는 게 2죠. 57,600.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만약에 여트 available 여트 2가 데이터가 있으면 여트 RX 이렇게 하면은 시리얼로 보낸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하겠죠. 빌드하고 다운로드 보내요. 보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자, 시리얼이 26번은 USB고 12번이 이제 시리얼 UART에 연결된 그겁니다. 네, 지금 다행히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혹시 까먹는 게 있을지 한번 혹은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여튼
리드에서 유아트 라이트 투 알렉스 데이터 이런 식으로 다시 다운로드. 하면 이제 내가 보낸 데이터를 에코에서 이렇게 보내겠죠. 보내고요. 제가 텍스트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얘를 쫙 보내보는 거죠. 샌드 파일로 해서 바탕화면 텍스트, 예, 테스트 얘를 보내면 네, 일단은 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까먹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데이터 시트를 봤을 때 P4 사이즈가 꽤 됐던 것 같아요. 얘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얘 데이터 시트 유아트 여기 보면은 P4가 32바이트가 있어요. 예, 32바이트나 있어서 별도로 버퍼링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유아트를 추가하는 거는 아까 이그젬플을 참조하면 네, 뭐 크게 쉽게 적용할 수가 있네요. 피퍼 처리도 되니까. 네. 그리고 이게 다시 빌드하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데이터 시트에서는 통신 속도가 이게 어떻게 되죠? 1000, 1만, 10만, 92만, 1600bps. 예. 요 최대가 요걸로 된다고 했는데 1Mbps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되죠? 되는데 속도를 클린 버퍼하고 시리얼 포트를 2셋 여기서도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다시 다운로드. 네, USB로 하는 게 아니니까 통신 포트를 다시 닫을 필요가 없네요. 네. 아, 데이터가 깨지네요. 데이터가 깨집니다. 그렇죠. 데이터 깨지고 최대 속도 여기서 지원해 주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921600 921 까지는 되네요. V1600까지는 되네요. 네, V1600까지는 되는데, 이게
이게 액츄얼 그거라 했죠. 네, 일단 데이터 시트에 나온 그 정도 속도까지만 일단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UART를, 그러니까 하드웨어 UART죠. 하드웨어 UART를 추가를 이제 해봤고요. 네, 실제 얘는 하드웨어 UART가 두 채널이 있습니다. 두 채널이 있고, UART 0랑 UART 1이 있고, 이게 여기 핀 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각자 두 군데 핀을 이제 정할 수 있고요. 네, 정할 수 있고,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자, 기터브에 잠깐 추가하는 것까지 하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ART 0 추가.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